네, 방금 소개받은 스타마스터 이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있으니까 긴장이 되네요. 네. 근데 혹시 또 뭐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걱정되신 분들 계시지 않죠? 혹시 잘생긴 사람만 여기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애터미 하면서 조금 잘생겨졌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변화를 겪었던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 또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판매사는 사업의 시작이고 국장은 성공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제 판매사 과정 도전 과정에 참석하신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에 아마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참석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애터미 제품을 스폰서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사용을 해봤을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괜찮다 이렇게 아마 느끼셔갖고 마트 체인지 그리고 많은 제품을 사용해보고 재구매를 해보다 보니까 주위 분들한테 아마 이렇게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자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스폰서님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주민번호라든가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아마 요청을 받았을 거고요. 그런 분들 중에 이왕이면 돈을 좀 많이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애터미 사업자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와 계실 겁니다. 아마 스폰서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오셨을 건데요. 사실 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비자를 이 과정을 거치기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하기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같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스폰서님이 판매사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돈을 벌어보자 같이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뭐 일반적으로 월 5천만 원까지 벌어보자 아니면 1억까지 벌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는 우리가 요 판매사 100만 원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판매사 뭔가 넘어갔나요? 아, 맞네요. 자, 그러면 판매사를 도전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족한 나의 조직을 늘려보자. 어차피, 우린 조직이 없으면 확장이 없고, 확장이 없으면 수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들한테 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혹시 스폰서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판매사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폰서님들이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자, 팀장 도전하고 오토 판매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분명히 판매사 도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의 이유는 있는데 그럼 언제 도전을 하면 좋을까? 아마 이때는 좌우 15일 단위로 해서 좌우 포인트가 한 120에서 150만 정도 나오는데도 판매사 도전을 안 하고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 정도면 무조건 판매사 도전을 하고 벌써 판매사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아직 안 돼 있다 하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에 같이 나랑 같이 일을 해주는 파트너가 한 명씩 정도를 내가 만들었다 이런 시기가 있다 그러면 파트너를 위해서라도 또 나를 위해서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스폰서님이 뭐 팀장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그룹 내에서 다른 직급에 도전을 할 때 나도 같이 참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스폰서님이 막 같이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아니, 나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빠지시면 아마 스폰서님 눈에서 영원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직하고 상관없이 아 나는 무조건 판매사를 도전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저도 판매사일 때 제 파트너 사장님이 그런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날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하고 무대에서 발표를 한번 하고 끝나고 토요일날 센터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스폰서님 저 내일부터 판매사 도전하겠습니다. 그날이 석세스에서 대단한 날이 언제냐 그러면 16일날이에요. 아, 15일이구나 15일. 그래서 좀 답답하긴 했는데 어쨌든 파트너가 도전한다고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서 같이 뛰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전을 하고 싶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때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직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역들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 얘기는 요 판매사 관련해서 판매사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판매사를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누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뭐 알고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뭐 에이전트에서 세미 판매사, 수동, 도전 판매사, 수동 판매사, 오토 판매사 이런 과정을 가는데 오늘 얘기는 도전 판매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도전 판매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전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언제 도전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내일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일 당장 하겠다. 이거 스폰서님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스폰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최소 뭐 보름 전, 지금, 뭐, 지금 오늘이 11월 23일이니까 12월 후반기 좀 빠르다고 하더라도 12월 전반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스폰서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자 나는 준비를 어떻게 하겠다. 물론 스폰서님이 안내를 해주겠지만 아 그리고 뭐 이건 일반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루겠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가 지불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에 할애해야만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생각은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면 뭐 행동들은 어떻게 해갈 건가 그렇게 보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제품 애용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보상 플랜 요 부분은 조금 뭐 이해를 다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 구축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초대 및 후속 관리 이렇게 하고 계실 건데 더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복제를 시킬 파트너보다는 복제를 내가 하고자 하는 스폰서님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스폰서님의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좋은 점 그런 분들을 내가 따라서 해보겠다 하는 그 복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나는 내가 다음에 파트너에게 잘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도 이 시점에서는 스폰서님을 따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꼭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보상 플랜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 플랜은 이렇습니다. 그죠? 후원수당 44%, 직급수당 20%, 교육수당 6%. 이게 이제 포인트로 나눠진 부분인데 70%가 우리 회원들한테 되돌려주는 몫이에요. 그죠? 나머지 30%는 회사 운영비. 이렇게 해서 회사가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70%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사 매출의 35%를 의미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포인트 70%가 회사 매출의 35%를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출의 35% 이내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수정을 해서 어쨌든 회사 매출의 35%가 큰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의 4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본인 등급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7급 에이전트 30만 PB 좌우에 나오면 15점을 받는다. 이 부분은 지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 8급이 있네요. 8급은 내가 에이전트가 아닌 상태에서 좌우에서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돈을 안 줄 수는 없고 회사에서 5점이라는 점수를 줘서 3분의 1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회원 등급 기준에 이제 회원, 에이전트, 특약점, 대리점, 총판 이렇게 있는데 판매사 도전을 하시려고 하면 특약점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예, 특약점이 되는 조건은 내 아이디에 70만 포인트가 들어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전월에 매출이 좌우 에이전트인 상태에서 좌우 매출이 소실적으로 140만 포인트 이상이면 특약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만 포인트의 두 배의 전월 매출의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나한테 포인트가 70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굳이 70만을 안 넣어도 되고 판매자 도전할 때 그 포인트를 밑에 바텀으로 밑으로 넣어서 바텀에 뭐 수당을 한 번 더 맞춰줄 수도 있고 나의 수당도 한 번 더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생기면 수당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N가를 15점에 N가를 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원수당은 여기서 5점에서 300점까지 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돈들은 이 정도 N가가 4천원 약 4천원일 때 이렇게 받아갈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한 달에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후원수당으로 받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뭐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실 거지만 약간 리뷰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했고요. 여기에 나오는 N가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못 들으신 부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수당 받은 사람 점수의 모든 합 그 부분을 갖고 오늘 후원 수당 포인트가 PB의 44%니까 44%를 하면 N가가 나온다는 거. N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뭐 15점이 몇 명 이렇게 쭉 해서 점수를 다 합치면 뭐 32,500 점수가 나오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고 오늘 매출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N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 매출 44%가 1억 3천 되면 한 4천만, 4천원 정도 되는데, 그날 매출에 따라서,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 요즘 그 행가가 좀 떨어졌죠. 쉽게 말해 수당 6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6만 원이 안 되는데, 혹시, 전에는 많이 받았는데, 요즘 적게 받아서 기분 나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있어요? 아, 예,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요즘 회사에서, 이 엔가를, 이렇게, 일부러 낮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마다 포인트가 거의 50% 넘는 게, 50% 정도 되는 제품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요즘 프로모션도 많아지고 있죠. 네, 프로모션, PBO 프로모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수당 받는 사람이 빨라져요. 내일 받을 걸, 오늘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빨리 돼서 오늘 벌써, 여기에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이 되다 보니까 매출은 똑같은데 점수가 많아지니까 엔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엔가 떨어진다고 해갖고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그냥 느끼기에 돈 전에는 뭐 7만 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지금 5만 5천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주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는 뭐 두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받았다면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두 달에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더 유리하게 사업자들한테 더 유리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사 돈은 뭐 있다도 하겠지만 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인데 옛날 제가 사업할 때만 해도 매출을 한 250만 포인트 하려고 그러면 75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가까이 매출이 있어야만 250만 포인트를 했는데 요즘은 뭐 500만 원 매출 정도만 있어도 250만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모션까지 이렇게 합치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전하기에 더 수월하시다.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되죠.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직급 수당은 이렇게 해서 세일즈 마스터에서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요런 포인트로 좌우에 두 번씩 모시게 되면 수당을 받아 가는데요. 자,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 10%에서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0.3%까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게는 50% 반을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나눠가고 있다. 나눠가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자, 10%는 세일즈 마스터끼리 나눠가고요. 그 다음에 5%는 다이아몬드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해서 다 그 인원으로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국장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이런 식으로 N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퍼센테이지 갖고 같은 직급만 갖고 나누어 가지는 공간은 세일즈 마스터하고 임페리얼 마스터 여기 공간이 있는데 임페리얼 마스터는 여기서부터 자, 여섯 번의 숟가락을 얹는 겁니다. 임페리얼 마스터 직급 수당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혹시 임페리얼 마스터 수당 많이 갖고 간다고 불만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자, 이게 그냥 보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직급일 수 있어요. 수당 면에서 보면. 그럼 빨리 국장 가면 되죠, 뭐. 아닌가요?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는 또 세일즈 마스터끼리 나눠 갔기 때문에, 조금 그런 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스폰서님들의, 그리고 직급 가고 있는 스폰서님들의 그 직급 수당을 위해서 같이 또 띄워주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죠? 자. 자, 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우리가 보상 프로그램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방향하고 속도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했고요. 자, 후원 수당
많이 받는 게 좋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죠, 그죠? 판매사 같으면 한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직급 수당 한 달만 받, 한 달에 전반기만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다 받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죠? 다 받으려 그러면 아 우리 쉽게 말해서 머리 좀 굴려야 되겠죠. 아 어떻게 하면 내가 포인트를 많이 만들 건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배워가면서 스폰서님하고 상의하고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야 돼.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시스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스템 참여는 본인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 안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죠? 나는 사업자이거나 아니 아직 뭐 판매사가 사업의 시작이라고 했다고 해서 나 사업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참가해야 되는 거죠. 센터 미팅 참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스폰서님이 오라고 오라고 해갖고 참석한다? 아니죠. 즉 본인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라인 미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133 STP 활동 뭐 이건 당연히 스폰서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누구의 의지다? 본인의 의지라는 거죠. 사업 목표, 목표를 정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 물론 내가 잘 몰라서 스폰서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내 의지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석세스 아카데미는 꼭 참석해야 된다. 네, 빠지지 말고 참여하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2분만 참석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조수길 총장님 아시죠? 조수길 총장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이 꼬임에 넘어가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12번 참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12번 연속으로 참석을 했지만 실제 12번 참석한다고 그냥 성공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부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파트너가 없더라도 석세스 세미나에 한 10번 정도는 제가 참석한 것 같아요, 혼자. 어쨌든 그리고 뭐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아 성공할 수 있겠다. 나라도 라는 부분 그 확신 때문에 아마 12번을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보면서 꿈과 목표 설정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견디다 보면 파트너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는 거죠. 판매사 도전하시는 계획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갖고 같이 특기나 석세스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일해라. 시작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계속 이 방향대로 일을 하는 것은 아마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판매사 도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얘기가 맞는 거고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기 1번을 빼고 이렇게 오른쪽에 뭐 7가지를 세븐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이 없으면 이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뭐 밑에 뭐 하라고 해봐야 몸도 안 움직일 거고 뭐 여기 와 계실 이유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 목표는 중요하다. 근데 직급 도전 목표가 없는 우리의 에린이 애터미 어린이라고 하죠, 그죠?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될까요? 전화 오면 만난다. 우리 그런 거 아니죠? 전화해서 만나서 약속 잡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주문 받으면 이렇게 주문한다. 아니죠? 가서 얘기해 제품 소개하고 내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한번 거절하면 다시 안 가게 되는 그 부분인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또 가서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초대하지 않는다. 초대 많이 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다 그러면 초대를 할 건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요.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열정을 만들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목표 없는 목표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소비자는 목표가 물론 목표 여기서 얘기하는 직급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 싸게 쓰는 거고 가끔 쓰다 보면 수당도 받고 뭐 그 목표는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는 직급 도전에 대한 목표이라는 거죠. 자, 부업하시는 분들도 목표를 갖고 계시지만 시간 내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여기에서 이 사업자로 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스폰서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눠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런 부분들은 상담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구축은 어떻게 했냐? 이 뭐 간단한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계보대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나는 스폰서님의 명단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스폰서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를 만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스폰서님의 명단 속에서 내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의 명단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어서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회원을 가입해 나갈 겁니다. 이분들이 일단 소비자라는 거죠. 그죠? 소비자 구축입니다. 아니, 사업자 얘기한 거 아니고요. 소비자 구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비자 구축 하시다가, 이렇게 조금,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 오빠 수당을 좀 맞춰줄까? 어떻게 하면, 야, 저 오빠는 나중에 나오기만 하면 사업을 잘할 것 같아. 아무 관심도 없는 오빠한테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을 한 명 이렇게 붙여갖고 막 포인트를 넣어갖고 수당을 넣어주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제가 생각하면 만약 이렇게 지인이 있다 그러면 좌측이나 우측에다가 가입을 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찾아가서 자, 오빠야 오빠 친구 한 명만 소개해줘라 혹시 제품 쓸 사람 없나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서 그분의 아는 지인을 가입을 시킴으로 해갖고 그분들에서 소비가 일어나도록 만들어가서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하위에 가입이 될 거고, 그 중에 특정 파트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올 건데, 이왕이면 내가 판매사 도전을 하지만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팀장,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의 파트너를 형성하면서 가면 팀장 도전하시는데 수월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소비자 구축하는데 이거 하잖아요, 그죠?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구호 한번 해볼까요? 맞나요? 네. 어쨌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회원가입하고 이왕이면 제대로 된 스폰서님과 상담해서 제대로 된 그룹을 형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룹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좌측은 스폰서님하고 나는 우측만 할게. 혹시 아니면 그게 좀 더 이렇게 발전해서 좌측은 스폰서님하고 나하고 하고 우측은 나만 하고 세 번째는 좌우측을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한다. 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다 정답인가요? 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자, 매니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똑똑하게 일하고, 또 열심히 똑똑하게 일하기. 자, 뭐 어떤 구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계속 밀기만 합니다.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은 동그랗게 해갖고 굴립니다. 근데 열심히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은 동그랗게 만들고 판을 들어갖고 근데 빨리 굴러가요. 자, 이 세 가지의 어떤 부분인데 여러분은 빨리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판단하시고 사업 스폰서님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판매사 도전하면 좌우로 250만 포인트씩 있어야만 판매사가 됩니다. 맞나요? 보름간, 그죠? 자, 이렇게 해도 판매사가 되고요. 자, 판매사 도전할 때 저는 이런 부분도 추천합니다. 밑에 파트너 부분을, 분을 좌우에 한 명씩 세미 판매사를 만드시면서 판매사 도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면, 나 혼자 좌우에 250만, 250만을 한다고 하면 500만 포인트죠. 나 혼자 500만 포인트를 해내야 돼요. 물론 스폰서님의 도움은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3명이 600만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누면 아 200만 포인트씩만 책임져도 될 수 있다. 뭐 산술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좀 쉽게 판매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 판매사를 만드는 방법은 뭐 물론 본인이 세미 판매사가 되는 방법이든 내 파트너를 세미를 만들든 좌우에 파트너를 한 명씩 만들고 또 그 파트너의 좌우를 나와 파트너와 힘을 합쳐 갖고 이렇게 만들면 보통 세미 판매사 정도 되고요. 이런 과정을 뭐 이제 세븐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코어가 7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븐 코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좌우에 만약에 형성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죠? 좌측에 7, 우측에 7 이렇게 파트너를 세미 판매사를 만든다면 7이 되는데 근데 좀 이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한쪽이 이렇게 뭐 먼저 되는 데도 있고 한쪽이 늦게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망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한쪽이 좀 더 크다고 해갖고 소실적이라고 작은 부분을 소실적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계속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분당탑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애사답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방법을 배우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BI, 3MP, GSMC를 묶어서 지금 우리 애사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분명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참가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아서 판매사가 되시기도 하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판매사 아직 도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회사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쫙 만들어 놨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선배님들이 함께 해서 만들어 놨겠지만 혹시 판매사 도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혹시 여기다 빨대를 꽂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 수당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쪽쪽 빨아 드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자, 판매사 도전은 이런 겁니다. 수도꼭지를 가득 연결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열기만 하면 콸콸 나오니까 좀 수월하겠죠. 빨대로 이렇게 빨면 어디가 아파요? 입술이 아프나요? 입술 아프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수도꼭지를 연결한 판매사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도전은 하는 사람들 중에 실패자도 있고 성공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판매사 아직 안 되신 분들 이 자리에 안 오시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도망가신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도전을 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긴 하니까 거기에 실패자란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 것 뿐이지 실패자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자꾸 고쳐가면 돼요. 다시 적극적으로 아 스폰서님한테 그냥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해갖고 뭐 도전해야지 이렇게 하다 실패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접근 동기로 해갖고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공자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패자는 바깥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마음만 고쳐 먹으면 성공자가 될 수 있고요. 자,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 성공하려면 능력은 누구나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모두가 능력자는 아니잖아요. 저부터라도 능력자는 아닌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능력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맞나요? 회장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능력 없어. 그러면 열정은 있잖아. 열정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겸손하신 분. 아, 겸손하게 스폰서님한테 파트너한테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성공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나는 좀 내가 판단할 때 싸가지가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 정도는 있을 거야. 이거 정도는 있을 거야. 눈치 있으면 애터미는 다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같이 아, 스폰서님 불러갖고 아, 이제 내가 판매사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구나. 그런 눈치는 다 있잖아. 그죠? 네. 그런 정도의 눈치만 있으면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눈치가 있다 보면 거꾸로 겸손이란 부분도 내가 아, 스폰서님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파트너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다 보면 아, 열정도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판매사 도전해야 되는데 아 그냥은 안 되니까 내가 힘을 좀 내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열정이 생기다 보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나요? 작은 거인이라고 하나요? 안에 내 몸 안에 거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열정 때문에 그 거인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눈치만 갖고 있는 우리 여러분 또 성공할 수 있는 게 애터미입니다. 자, 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뭘 안 좋은 걸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고 저 보이는 부분을 저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계시죠. 그 도로 가다가 이 방지턱이 있어요. 근데 방지턱 중에 가짜 방지턱이 있죠. 예. 근데 가짜 방지턱 앞에서 이렇게 속도를 확 줄여갖고 운전하나요? 아니면 적당히 주의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나요? 그렇죠. 가짜 방지턱 앞에서는 주의하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듯이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은 가짜 방지턱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하면서 더 노력하셔갖고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 성공의 운전자는 본인 당신이십니다. 스폰서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때로 스폰서님이 그냥 내리신 분들도 있어요. 위에 스폰서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스폰서님이 옆에서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가야 되는 운전자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운전을 해 가는데 끝까지 목적한 데까지 모두가 다 성공하는 데까지 다 본인이 목표를 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